푸바오 중국 판다 기지 소식 49회차 영상 편집이 끝나자마자 푸바오가 경련을 일으켰다는 댓글을 여러 개 봐서 갑자기 이렇게 영상을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. 아마도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.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지는 잘 알겠습니다만, 저 현상이 경련일 수도 있고, 입을 너무 크게 벌리다 보니 생긴 근육의 큰 떨림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. 사실 제가 49회차 영상에 이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었는데요. 왜냐하면 푸바오가 왜 저렇게 입을 크게 벌렸는지 해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다시 보니까 확실해졌네요. 푸바오가 현재 음식을 그렇게 풍족하게 먹고 있지는 않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. 그렇다 보니 음식이 생겼을 때 저 좀 주세요 하고 입을 아주 크게 벌렸던 것 같고, 너무 긴 시간 동안 입을 크게 벌리다 보니 입을 수축하는 과정에서 근육까지 같이 수축되면서 떨린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건 역시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이고 어떠한 의학상식과는 1도 상관이 없는 단순 제 의견일 뿐이니, 행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수의사이신 분들은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두혜지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